재미있게 놀아보자. 오예! 우와! 재밌다.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거 가지고 놀자. 어, 그래. 내가 꺼내볼게. 어, 나는 이거. 나는 큰 세모. 또 큰 세모. 둘이 크기가 똑같아. 어, 뭐야? 어디? 우와! 어, 진짜! 크기가 똑같네! 어, 아, 근데 두 개의 색깔이 달라. 다다세모는 빨간색, 이건 노란색! 맞냐? 얘들아, 조금 작은 세모도 있어. 이건 너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작아. 이게, 어? 오, 정말! 조금 작네. 어, 어, 얘들아, 여기 완전 작은 세모도 있어. 이건 두 개네. 어,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남색. 글쎄. 처음에서 귀엽다. 어, 얘들아, 우리 세모를 크기별로 순서대로 놔보자.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럼 나는 여기 큰 세모. 어, 그러면 나는 중간 세모. 어, 그러면 작은 세모. 됐다. 어, 얘들아, 여기 네모도 있어. 얘들아, 찌그러진 네모 같아. 와, 찌그러진 네모? 어? 꼭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어. 다이아몬드? 응. 내가 보기엔 이거 꼭 떡 같은데, 떡? 떡? 떡. 맛있겠다, 떡 먹어야지. 아.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다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자. 어,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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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자. 자, 어? 옆에다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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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모두 일곱 개다! 일곱 개네! 우와! 근데 세모는 제일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모는 다섯 개나 돼! 오, 그래서 다섯 개네! 근데 얘들아, 이것 봐! 이거 모자 같이 생기지 않았어? 어? 모자? 짠! 내 모자 어때? 오, 귀여운데? 어, 그럼 난 이거. 이건 꼭 수박 같지 않아? 수박 먹어야지. 앙앙앙앙앙. 맛있겠다. 어, 그럼 난 이거를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네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니까 또 다른 모양이 되네. 어, 얘들아, 우리 이 다른 것도 돌려보자. 어, 그래. 어, 돌려봐. 돌려보자. 이렇게. 어, 돌려, 돌려. 어, 돌려, 돌려. 어, 어, 다른 모양 된다. 얘들아, 이것 봐. 큰 세모 두 개를 딱 하고 붙이니까 큰 네모가 돼. 우와, 그러네. 정말. 어, 어? 그리고 중간 세모 위에 작은 세모 두 개도 다 올라가! 딱 맞아! 오, 정말 딱 맞았네! 우와. 그러면 나는 이 다이아몬드 위에 어, 이 작은 세모를 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놓지? 잠깐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도 딱 맞았어! 어, 그러네! 우와. 어, 얘가 이것도 해보자! 응?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작은 세모를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 그래! 큰 세모 어? 위에 중간 세모랑 작은 세모 두 개 다 올라가! 우와, 딱 맞아! 딱 맞았어! 딱 맞았어! 그치?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아이고, 너희들 칠교놀이 하고 있었구나? 네? 칠교요? 칠교는 옛날부터 즐겨하던 우리나라 전래놀이인데 네모와 세모를 섞은 일곱 가지 조각을 말해. 아, 칠! 그래서 칠교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 일곱 가지 조각을 가지고 재밌는 모양을 만들면서 노는 거야. 와, 재밌다! 우리도 만들자! 좋아. 그럼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칠교로 재밌는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우와! 너무 많아졌다! 난 뭘 만들지?
한번 들어야지. 바다는 세모만? 과연 어떤 모양을 만들지 힘쓰면 진짜 기대되는데? 좋아. 자, 그럼 각자 원하는 조각을 골라서 재밌는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세모만 많이 세모만 많이 있으면 되지. 난 뭘 만들지? 첫째야, 너 뭐 만들어? 비밀이야. 나중에 맞춰봐. 알았어. 그럼 나 알겠다. 이렇게도 여기에도 세모로 만들자. 세모 여기다. 이렇게 놓고 똑같은 걸로 만들지. 예쁘다. 우와, 재밌다. 우와, 엄청 많이 만들었어. 좋아. 얘들아, 힌쌤도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들면 뭘 만든 건지 맞춰줘. 알겠지? 네. 네. 얘들아, 나 다 만들었어. 오. 뭐 만든 거야? 뭐지? 나 정답!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정답! 정답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배! 배 맞지? 이번엔 내가 뭐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준비하시고. 짜자잔! 나! 정답! 차차 맞춰봐. 바다가 만든 건 사람! 이게 머리, 몸, 발, 다리. 맞지? 땡! 엥?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바다에 사는 거고 다리가 아주 많은 거야. 오! 정답! 정답! 자, 나와 맞춰보세요. 바로 바다에 사는 오징어! 오징어! 땡동댕! 오징어입니다. 물속에 있는 오징어. 나도 맞추고 싶다. 나네야, 빨리 문제 내봐. 알겠어. 짜잔. 내가 만든 건 뭘까요? 정답! 정답? 차차 그래 맞춰봐. 이건 얼굴이야. 네모난 건 눈, 다이아몬드는 코, 세모는 입이랑 눈썹. 맞지? 딩동댕! 눈썹이 엄청 큰 사람이냐? 그럼 이번에 내 거 맞춰봐. 짠! 정답! 정답! 템팡이! 차차가 만든 건 거북이야. 정답! 다들 모양도 아주 잘 만들고 또 맞추기도 잘하는데. 좋아, 그럼 힘쌤이 뭘 만들었는지 한번 맞춰줘. 자, 힘쌤은 짜잔! 정답! 얘들아, 우리 동시에 맞춰보자. 그래요. 하나, 둘, 셋, 말! 말이요, 말! 말? 글쎄, 힘쌤이 만든 건 바로 말. 정답! 진짜 잘 맞춘다. 얘들아, 템팡이 또 만들고 싶어? 우리 모양 만들기 또 하자. 또 뭘 만들지? 나 뭐 만들지? 나도 만들어야지. 다 만들고 또 맞추기 하자. 그래. 내가 이번에 만든 건 못 맞출걸. 나도. 어때요, 친구들? 7교로 모양 만들기. 정말 재밌죠?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은 7교로 무슨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나 이거 뭐 같아? 7교를 요리조리 돌리며 모양을 만드는 다나 친구.
세모 옆에 네모를 놓고 네모 옆에 또 세모를 놓았네. 뭘 만드는 거지? 백조예요. 우와, 다나가 만든 칠교백조. 아, 정말 예쁘다. 힘쌤, 서윤이는 종이로 칠교를 만들었어요. 큰 세모랑 작은 세모를 합쳐서 뿌, 뿌뿌. 아주 멋진 배를 만들었네. 우와, 서윤이 배도 햄팡이 돛단배처럼 멋지다. 지! 딩동댕! 엄마와 함께 칠교 퀴즈 놀이를 하고 있는 수아 친구. 어? 햄팡이도 맞춰볼래요. 정답! 꼬물꼬물 헤엄치는 물고기! 딩동댕! 아! 햄팡이가 정답 맞췄다! 우리 집 만들기? 알록달록한 종이 칠교로 나만의 집을 만드는 한율 친구. 우와, 멋진 칠교집이 뚝딱 완성. 햄팡이도 칠교집 만들어야지. 칠교로 신나게 논 친구들 정말 멋지다. 최고야. 우리 그대 마음속에 사도 착착착착착 열쇠 위에 숫자 오는 착착착착착 재미있는 칠교판 모양 놀이 뾰족 세모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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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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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반듯반듯 네모 만들기 반듯반듯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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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란 네모자 세모가
산타 모자까지 세모 모자 다 찾았다. 얘들아, 우리 몸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만들면서 노래 보자. 좋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둘이 함께 만들어봐요. 자, 먼저 동글동글 동그라미. 자, 손을 잡고 동그라미. 자, 이번엔 뾰족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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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뾰족 뾰족. 뾰족 뾰족. 짠, 세모. 세모. 좋아요. 이번엔 반듯반듯한 네모. 자, 해봐요. 쭉. 힘쓰면 쭉. 이렇게 하면 네모.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예. 동그라미 와, 제일 크게. 제일 크게. 자, 이번에 뾰족뾰족한 세모. 자, 아주 뾰족뾰족하게 찔릴 만큼 뿅! 하늘을 콩! 다음엔 네모. 네모. 반듯반듯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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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번엔 팀팡이 혼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세모. 세모. 그리고 네모. 이야, 우리 햄팡이 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네모를 다 만들었네. 대단한 걸. 햄팡이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잘 만들고 노래도 잘 부르고 태권도도 잘하고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유, 그래, 우리 햄팡이 진짜 멋진데. 그럼 힘쌤은 힘센 체조도 잘하고 또 동화도 많이 알고 허허 힘도 세지롱. 어때? 힘쌤도 잘하는 거 많지? 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힘쌤,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잘할까요? 궁금해요. 그러게. 햄팡아, 그럼 우리 몬스터 언덕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뭘 잘하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볼까? 네, 좋아요. 좋아요. 다 함께 내 친구 몬덕이 나와라. 팡팡. 팡팡.